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추가 공급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발표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올해 5만 호, 내년 상반기에 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공급은 올해가 아닌 내년이란 건데 엇갈린 설명에 궁금증이 커지자 결국 국토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대통령실 취지는 올해 안에 발표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